공간은 장소보다 보다 더 추상적이다. 공간은 굉장히 무한하고 또 무심하고 한계가 지워지지 않는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장소라는 개념이 모든 건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건축가 기수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왜 떠나는가? 비일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일상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매년 정례적으로 일어나는 여행이 과연 우리에게 비일상인가? 새로운 일상? 익숙한 환경이라는 조건 안에서 그 나머지 것들을 즐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숙박을 만들어내는 단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지구에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것처럼 이제 우주로 막 사람들을 날려보내죠.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건축은 지금까지 여전히 새로운 장소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장소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이 있고 그것을 이해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 또 그 장소성을 통해서 주변이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전제로 엘리스데이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지는 12m 도로에 접해 있고 10도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죠. 산행을 하기에는 좋지만 건축이 땅하고 안정적으로 만나기에는 상당히 높은 경사를 가지고 있죠.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고민한 거는 땅이 가지고 있는 경사를 최대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내령사는 우리한테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해 주죠. 그걸 누가 봤냐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그 산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포커싱 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엘리스데이에서 제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캔틸레버들의 다양한 큐브들이 서로 매달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구조적 챌린지도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캔틸레버를 통해서 생기는 효과는 빛과 그림자예요. 8층 정도 되는 큰 매스에서 바디에 떨어지는 빛들이 굉장히 강렬한 조형을 만들어내거든요. 한 숙박에서 두 개의 발코니를 쓸 필요가 있냐? 외부의 발코니들이 내부를 더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리조트 하는 데거든요. 소비 주체를 존중한다면 선택의 자유도 좀 줘야 돼요. 이쪽에서 BBQ를 할지 저쪽에서 할지 어느 쪽에서 할지를 결정하는 거. 내가 용산 저수지를 계속 하루 종일 보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령산 쪽을 주의 있게 보고 갈 수도 있는 거죠. 큐브 안에서 각각의 액티비티가 이루어졌을 때 근접거리에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안 준다는 거예요. 시각적 방해도 안 주고 조형적인 매력, 건축적인 가치 이상의 굉장히 기능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아름다움까지 만들어내면 더 좋겠죠. 본동은 전망을 전제로 해요. 건물의 방향이 지금 내장산 골프장을 향해서 틀어져 있어요. 내장산 골프장의 아름다움보다는 거기서 일어나는 액티비티예요. 심지어는 야간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수많은 조경들이 관리가 되고 있고 서로 이웃되어 있는 공간을 시각적으로 소비하는 방식들 주변을 네트워크하는 아주 강렬한 네트워킹 방식이 아닌가. 소나무 군락지에 나무들이 훌륭하거든요. 1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접해서 장소성을 만든다는 건 느닷없는 가치를 막 부여하는 게 아니고 결국 주변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내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일까의 문제예요. 공간을 잘 찾아내서 포커싱 해주면 건축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건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가치들이 내 공간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적어도 하루는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각 공간들은 장소가 된다. 에이동은 단독 세대예요.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인공 잔디를 준 거예요. 거리감도 확보하고 1층 세대가 도로를 직관하지 않도록. 2, 3층은 높이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 가장 가까운 내장산을 보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놀러온 장소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해석된 거실, 주방, 1층 발코니의 크기 이상으로 자기의 정원이 넓어졌다라는 느낌들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투숙객들은 BC동을 이용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제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높이를 극복하면서 오른다라는 행위 자체가 자신이 지금 기대하는 하루의 여행, 숙박에 대한 기대를 계속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대칭된 구조를 통해서 건축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가치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1층 세대는 그라운드 레벨의 마당과 직접적으로 시각이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조망을 얻기가 불리하죠. 인공 언덕을 만들고 마당과의 경사의 차이를 심하게 느끼지 않도록. 언덕 자체도 하나의 건축적 요소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언덕의 실루엣에 비치는 내장산, 언덕의 엣지에 쫙 커팅돼서 내장산이 딱 있는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작은 숙박시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굉장히 많은 규모의 부대시설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해보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공연장하고 전망을 줄 수 있는 스탠드를 두 개로 나눠서 버스킹이나 다양한 음악적 요소, 영역적 요소를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수영장이 물이라는 게 밤시간이 되면 하나의 거대한 조명판이 돼서 밤을 지배하는 거대한 라이팅이죠. 무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장치, 기능적이기도 하고 수공간 자체가 집 내부의 인테리어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내부를 완성하는 하나의 재료 이상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스프링보드처럼 가장 높은 전망대가 있어요. 하나는 용산 저수지를 향하고 있고 한쪽은 내장산을 깊이 관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인피니티 풀은 경계를 없애버리고 하늘을 나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 높은 장소에서 엣지에 갔을 때 느끼는 인간의 공포마저도 하나의 건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단독 빌라형의 스파에는 스트라이프의 천정을 뚫었어요. 빛이 오묘하죠. 물과 그림자가 좀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물결도 있고 결도 있잖아요. 그게 또 일렁거리기도 하고 완전히 열면 그냥 하늘과 맞닿아서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걸 목격할 수 없잖아요. 저런 제스처들이 리니어하고 굉장히 강렬한 빛을 표현하는 방식들. 보통의 숙박이 지불되는 액수에 따라서 차별적 조건을 갖죠. 근데 부대시설의 하이라이트인 루프탑 인피니티 풀이 큰 유닛을 예약하신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오히려 더 불편한 거죠. 그 대신 단독형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공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수의 세대수를 중심으로 이제 플래닝을 해버리면 공간의 비율과 쓸모가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 뭐 그런 것보다는 서로 간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숙박에서는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나누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건축가들이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분리하면서 숙박시설을 만들어 왔어요. 공적 사적이라는 마치 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해체해보면 어떨까. 부대시설의 한계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다가 프론트의 라운지 개념을 복층 개념으로 끌고 가서 카페까지 연결시킨 거예요.
숙박객들은 루프탑의 인피니티 풀 중심으로 밀도가 높을 거고 카페 이용객들은 풀장 시간대별로 좀 나눠서 이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로는 같이 이용을 해요. 숙박객들끼리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카페 이용객들하고도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연대감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본동의 전면부에 작고 긴 툇마루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등산객들이나 카페 이용객들의 동선상에 있어요.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또 이 건축이 생기면서 야기되는 저항감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등산하고 이제 내려와서 필요한 다리를 쉬기도 하고 그 공간을 매번 프로젝트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씩 생산해내려고 하거든요. 공공성이라는 걸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어떤 건축의 이너서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건축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가로와 반응하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제스처, 서로가 어쩔 수 없이 붙어있는 공간의 접점을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행복의 새로운 면들을 시도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안해줘야 된다. 숙박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민감한 인간의 하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하루를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선택한 하루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환경을 계속 찾고 있고 건축가는 끊임없이 챌린지해서 새로운 공간 경험을 만들어줘야 된다. 건축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장소성은 결국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주고 지지해주고 느끼고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획득되고 성장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엘리스테이가 이런 어떤 도전과 시도들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의 즐거움이 확대돼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